블라방 호랑이 우리 할머니. 아 무조건 끝나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 차라니까 절르절르 절르절르. 아이 그러니까 빨리 고민 상담해주세요 제발. 아 벌써 100개나 해드렸잖아요. 아이 제발요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딱 한 개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요. 예! 역시 고민 상담 너무 재밌어.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아, 그럼 동키쌤이 제 고민을 들어주시던가요. 어? 루루씨도 고민이 있어요? 아니, 언니랑 오빠가 너무 싸워서 짜증나 죽겠어요. 오늘은 핸드폰으로 쇼츠 찍어서 올리기로 했는데 루루가 찍어줘서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구구, 감히 내가 아끼는 화장품을 마음대로 써? 용서 못해? 간다. 어머, 얘들아 뭐해? 뭐 쇼츠 찍는 거야? 어 맞아.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전문이니까 내가 찍어줄게. 어 정말? 어 예쁘게 찍어줄게. 자 시작. 어 더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어 더 다리를 올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잘. 그렇지. 봐봐. 올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더 신나게. 그렇지. 뭐야? 오빠 얼굴만 찍으면 어떡하냐고.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오빠가 다시 찍어줘. 아 알았어 내가 다시 찍어줄게. 아 먼저 이거 마시고 기분 풀어. 콜라네? 이번만 풀어준다 진짜. 알았어. 시원하겠다. 아 이거 뭐야. 개참이지라. 개참이지라. 아 왜 그러냐고. 뭘 왜 그러긴 왜 그래. 구구 얘가 내가 아끼는 화장품 썼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오빠는 내 화장품. 왜 그래. 에이 조조쌤이 잘못했네. 동생이 화장품도 썼다고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문제는 언니는 더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응? 이상하다. 잠깐만 오빠 오빠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 왜? 아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빨리 일어나봐. 아 무슨 핸드폰을 여기서 찾아. 아우 여기 있나? 아 없네. 오빠 괜찮아 이제 앉아도 돼. 진짜 안 칠게. 아 진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야 진짜 장난치지 말라 이거. 야 너 일로 와봐. 아주 꼬집고 깨물고. 어, 잠깐. 짜잔. 이거 신상 화장품인데 백화점 가서 오빠 주려고 하나 샀어. 어머 기집애 역시 이쁜 내 동생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우리 그거. 그럼 한번 발라볼까? 역시 비싼 거라 그런지 진짜 많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 어때 어때 구구야 내 피부 좋니? 예뻐? 언니 오빠. 루루야 왔니? 나 어때 피부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지? 오 오빠 얼굴이. 내 얼굴이 왜? 우와 둘이 진짜 찐남매네요. 말이 찐남매지 둘이 싸우면 얼마나 살벌한데요. 예! 예! 너야!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야? 알았어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가족끼리 왜 이렇게 싸워요? 참나 가족은 무슨? 저 이런 동생 둔 적 없거든요. 저도 이런 오빠 둔 적 없거든요. 나도 이런 언니 오빠 둔 적 없다. 달리 달리. 아, 너 방금 흥할 때 코 나왔다 코. 어쩌라고? 와 조조 쌤이랑 구구 쌤이 이렇게 유치해 보이는 건 처음이야.
조조 오빠랑 말 하나 보라고. 어? 설마 악당? 어서 화이트국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아, 뭐지? 익숙하고 역겨운 냄새는. 깨어났군. 이 나쁜 악당! 각오는 돼 있겠지? 난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동생만큼은 풀어줘. 싫어. 풀어주지 않으면 조조빠가 널 가만두지 않을걸? 과연 조조가 널 구하러 올까? 하긴 조조빠는 지금쯤 삐져있을 텐데 여기 올 리가 없지.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럼 잘 가라 구구. 오! 어디 가지? 이 나쁜 악당, 감히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을 납치해? 오빠! 오, 나타났군! 사실난! 아! 잘 가라, 라이트닝! 멈춰! 왜? 저 사람 동키쌤이야! 뭐? 오키도키, 나오키! 살려주세요! 동키쌤 말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둘이 한편이 되게끔 하자, 그거죠? 네, 맞아요. 제가 구구쌤이 오면 이 발가락색 양말을 화이트 될 테니까 그 틈에 루시가 공격을 해요. 근데 제가 공격하면 크게 다칠 것 같은데. 아이, 그 약하게 조절해서 쏘면 되죠. 오, 저 구구쌤 온다. 빨리 준비해. 이 작전 덕분에 이 저조쌤이 구구쌤을 얼마나 소중히 아끼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 근데 혹시라도 제가 안 왔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동키쌤은 조조 오빠가 구구 언니를 구하러 100% 올 거라고 확신했어. 맞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동키쌤. 빨리 화해. 구구야, 내가 앞으로 심한 장난 안 칠게. 나도 오빠한테 심한 장난 안 칠게. 자, 악수, 악수. 악수. 자, 도장. 도장. 자, 복사. 복사. 다행이다. 이제 언니랑 오빠가 싸우는 일이 없겠네. 어? 저기 엄마 아빠 아니야? 뭐? 아무도 없는, 아! 바보, 바보! 아이고, 남매 싸움은 어쩔 수 없나? 구경 가야지!